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무대에서 윤계상 배우는 몇 가지 정확한 키워드들이 있어요. 귀엽고 사랑스럽고 좀 러블리한 이런 이미지, 악동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영화 속에서 최근에 가장 인상적인 윤계상의 얼굴 기억하실 거예요. 범죄 도시에 네, 장첸이라는 캐릭터. 형이 소모가지 하나에 천씩 얻더니 총 4천 까고 이런 일 좀 갚는 거야. 어떡할래? 무대에서 봤던 윤계상 씨한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맞습니다. 그런 얼굴이었잖아요. 자신을 변신시키는 포인트를 잘 아는 그런 배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어떻습니까, 윤계상이라는 배우? 처음엔 사실 윤계상 씨도 아이돌 출신 배우에게 기대되는 캐릭터를 많이 맡았어요. 반려기소소라든가 아니면 6년째 연애 중 같은 달콤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윤계상이라는 배우에게 저런 면모가 라고 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어디서 목격했냐면 비스티 보이즈. 저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. 그런 역 맡기 쉽지 않거든요. 네.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모든 여성들이 다 싫어할 만한. 맞아요. 네.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 보여? 걸어봐. 오빠 미쳤어? 좀 하지 마. 그런 관계 아니야. 아이돌 출신이라는 수식어를 떼게 만든 계기가 바로 그 영화 비스티 보이즈로 예. 연기자의 길을 가게 됐다. 네. 저는 발론 세계야. 아 발론 그 들어옵니다. 네네. 윤계상 씨한테 아픔이라고 생각해요. 아, 아픔이요? 네. 나 재밌던데. 이게 원래 윤계상 씨의 거의 단독 주연에 가까운 영화였거든요. 근데 하정우 씨가 그때 추격자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되고 이 비스티 보이즈 안에서도 하정우 씨의 캐릭터가 저는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여자를 등쳐먹는 남자였죠.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래. 진짜 이번 주까지 안 해주면 오빠 진짜 큰일 나. 오빠 진짜 죽어 진짜. 걔 바로 입금만 준다고 그랬어. 너 언제 확인했어? 확인 확실히 해봤어?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요 윤계상 씨보다요 하정우 씨가 더 잘 보입니다. 그때 전 윤계상 씨가 이때 이렇게 조금 아픔을 겪나 싶었는데 반대로 그 이후에 윤계상이라는 영화 배우를 좀 발견한 영화는 풍산계였어요. 풍산계는 보면은 완전히 배우로서 본인이 보여줄 거 하나를 거세해버렸습니다. 대사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. 예, 어떤 대사 한마디 없으니까는요 자기의 감정 표현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윤계상 씨가 뭘 얘기하는지 마치 들리는 것 같아요. 강윤성 감독이 바로 풍산계를 보고 장첸을 윤계상에게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이 풍산계에서 범죄의 도시로 넘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윤계상 씨를 완연한 배우로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요. 아, 풍산계. 네네. 아, 제대로 한 표현을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윤계상이라는 배우도 훌륭한 배우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베스트는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말모의 소수의견에서 유해진 씨랑 같이 나왔잖아요. 연기자라는 배우들하고 같이 붙으면 묻혀요. 단독 주연으로서 뭔가를 보여준 흥행적으로도 뭔가를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경우가 없다는 것. 이게 이제 윤계상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건이죠.